자, 이제 다음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단어 구절에 있어서 가끔 이제 가끔 쌤들이랑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사절, 관계대명사절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구와 절은 품사, 문장 성분, 그리고 그 단어와 같이 문법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구화절은 품사, 문장 성분, 문법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 구화절은 품사, 문장 성분, 문법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 어우, 감동. 빨리 적어, 김정우. 자, 그러면 쌤이 매번 쓰는 예문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예문은 메모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봐봐. 자, 관계대명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관계대명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더보이가 관계대명사야? 후부터 풀까지 관계대명사지. 그쵸?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일단 표시를 할 건데, 봐봐. 동사 있어요, 없어요? 동사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뭐야, 구야, 절이야? 절이야. 근데 얘 아까 뭐라고? 관계대명사라고. 문법의 이름을 가진 관계대명사 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절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얘 지금 뭐 하고 있어? 더 보이를 꾸며주고 있지? 응. 더 보이는 품사가 뭐였어요, 아까? 어? 품사가 뭐였어요? 보이. 명사지.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가 누구였어? 형용사였어요. 그럼 관계대명사절은 지금 뭐야? 형용사절이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관계대명사 절임과 동시에 얘는 형용사 절이다라고 불리는 거예요. 알겠어?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더 적어볼게요. 구와 절은 중요도에 따라 핵으로 이름을 짓는다. 핵이라고 하는 건 핵심이다라는 말이에요. 핵심.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더 보이. 이거 한 단어야, 두 단어야? 더 보이 한 단어야, 두 단어야? 두 단어예요. 그러면 단어라고 할 거야, 구라고 할 거야? 구라고 할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도훈아. 더가 중요해요, 보이가 중요해요? 보이는 품사가 뭐였지? 명사, 그래서 명사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구문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자, 더보이가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돼 있어. 자, 더보이는 문장 성분이 뭐예요, 지금? 수현아, 문장 성분 뭐야, 더보이? 주어지. 주어면서 두 단어지. 그래서 명사구이면서도 주어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똑같은 거 마이선으로 한번 물어볼게. 마이선으로 한번 물어볼게. 자, 마이선은 한 단어예요, 두 단어예요, 윤성아? 아이 두 단어. 두 단어예요. 그럼 구예요, 단어예요? 구예요. 그럼 마이선을 얘기할 때 마이가 중요한 거야, 선이 중요한 거야? 선의 품사는 뭐예요? 명사. 명사 좋아요. 명사구라고 할 건데, 자 김정우 차례예요. 자 얘 문장 성분 뭐야 마이선? 뭐? 명. 아니 문장 성분 어로 끝나는 거. 뭐야? 써놨잖아. 보어. 보어. 그래서 이것은 보어보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문장 성분 아까 메모한 거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주성분이다. 그리고 수식어는 부수성분이다라고 했어. 주성분이 중요해요? 부수성분이 중요해요? 선생님 뭐라고 했죠, 아까? 주성분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The boy who is swimming in the pool. 요거 전체가 주어잖아, 그치? 주어지. 그러면은 형용사가 중요한 거야? 명사가 중요한 거야? 형용사가 중요해요? 명사가 중요해요? 여기서 M은 부수성분이라고 했지. 그러면 얘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치? 그럼 아까 다시 더 보이만 생각하면 얘는 구해야 절이야. 구잖아. 얘 빼버리면 관계대명사 빼버리면 지금 이해되나?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주어구다라고 얘기할 거야. 동사가 있음에도 왜 얘를 빼버릴 거니까. 여기 이 주어 문장에서 핵은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고 혹은 주어구다라고 똑같이 얘기할 거라 이 말입니다. 관계대명사 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됐습니까? 중요도 위주로 얘기를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걸 이해를 해야 앞으로 다른 쌤들 만날 때도 여러분들이 소통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관계대명사가 이끌고 있는 이 절은 관계대명사 절이라고도 말하지만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어서 형용사 절이다. 근데 형용사랑 명사랑 붙어있을 때는 형용사는 아까 M, 수식어니까 부수성분이니까 그냥 명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얘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왜 말해주냐? 다른 쌤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 답지랑도 소통이 돼야 돼. 오케이? 그럼 답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요 내용은 안 말해주거든. 오케이? 그럼 이걸 알고 있어야 답지가 주어구가 여기서부터 여긴데 답지에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주어구는 the boy who is swimming in the pool입니다 라고 하면 동사가 있는데 왜 저걸 주어구라고 하지? 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생각해보면 얘는 형용사니까 그때 빠진다라는 거. 더 쉽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아까 예쁜 나비라고 했어. 예쁜 나비라고 라고 하면은 The Beautiful Butterfly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이 명사인 Butterfly야. 오케이? 왜? 얘는 다 꾸며주는 친구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명사구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지금 이해됩니까? 정우 이해됐습니까? 이해 안 된 것 같은데요. 윤성 이해되나요? 돼요? 도훈 이해되나? 그래서 요거는 환영입니다. 쌤이 이제 앞으로 독해 시간이나 아니면 영작 시간이나 어법 시간에 요거는 명사구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잘 이해 안 되면 저게 왜 명사구예요? 라고 반드시 질문할 것. 오케이? 그럼 쌤이 요렇게 설명해 줄 거야. 형용사는 필요 없고 얘가 더 중요한 정보니까 명사구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단어와 구와 철 문장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 알겠지? 어. 코 먹은 거 아니야. 아직 여기 걸려있어.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쌤이랑 기본 땅 다지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교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재에 들어갈 겁니다. 교재 열어보세요, 교재. 뭘 어야 오늘 지영이가 한 대 때려주세요. 아. 언제 패딩을 또 벗어서 아프게 맞고 있어. 자, 원래 우리 진도는 동명사부터 나갔어야 됐는데 부정사 먼저 다시 하겠습니다. 부정사 페이지는 49페이지. 49페이지가 없어. 너는 처음부터. 50페이지가 없어. 어? 50페이지? 그럼 이거 49페이지잖아. 어. 자, 부정사다 라고 하는데 부정사.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여기 잘 봐. 영어로 infinitive라고 하는데 infinite이 무슨 말이야? infinite. 인피니티 건틀렛 뭘까? 그 가능성이 뭐하다라는 건가? 인피니티 건틀렛.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죠. 인피니트가 무슨 말이야? 토이스토리에서 to infinite and beyond 이렇게 말하거든. 인피니티 뭐지? 무한하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무한하다라는 말. 인피니티 건틀렛. 무한한 힘을 가졌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다라는 건데 왜 무한사라고 안 했을까? 부정이 뭘까? 여기 부는 아니불자예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뭐가? 품사가. 품사가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메모해야 될 건 요 말이에요. 부정사는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적으세요. 부정사는 품사가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사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내내 투부정사의 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품사가 안 정해져서 이 품사를 너네들이 구분해 보세요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여기도 보세요. 투부정사는 때로 명사이기도 하고 형용사이기도 하고 부사이기도 한다. 독립부정사도 있다. 원형부정사도 있다. 품사가 안 정해진 어떤 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무한사, 무한사. 우리말로는 부정사. 오케이? 자, 근데 부정사를 지금 들어가기 전에 하나 전체적인 메모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스프링노트에 다시 메모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것은 준동사라는 친구입니다. 준동사. 아마 오늘 진도를 아예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오늘 그 기본만 붙여놓고. 아까 쓰던 뜻은 돼. 뭐? 아니에요. 아까 뭐? 때려줬죠. 자, 준동사다라고 하는데 준이라고 하는 게 뭘까? 준. 준. 어? 준이요. 준이 무슨 말일까? 준. 준사역. 그래, 그럼 준이 뭘까? 준사역 동사였어. 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미치지 않았음. 미쳤다라는 말은 그 reach 도달했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어?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게 준이라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뭐가 있을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하라는 말이야. 이하.
알겠어? 이하. 그것과 버금가거나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준동사는 옆에 적을 거야. 준동사가 뭐냐면 동사를 다른 품사로 만든 것. 동사를 다른 품사로 만든 것을 준동사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동사는 품사였어요. 근데 그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꾼 것이 준동사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동사를 다른 품사로 만든 것이 준동사다. 알겠어? 그래서 쌤은 중1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영어에는 동사 한 번밖에 쓸 수 없어서 다른 동사를 쓰고 싶을 때 수부정사를 가져왔어요 라고 얘기했었어. 이해되나? 이를테면 이거야. I want. 동사가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수부정사로 다른 품사를 만들었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어요? 모든 준동사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중학교 때 준동사는 세 개만 알고 있으면 된다. 세 개만 알고 있으면 된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배우게 될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 투부정사 다시 말해서 투 모자를 쓰고 부정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오케이? 투 모자를 쓰고 있어. 투부정사 영어로도 이거야. 그냥 투 인피니티브예요. 투. 질. 질. 자, 그 다음에 배울 것은 동명사. 동명사.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중3 때 고통받을 분사입니다. 분사. 이제 분사로 고통받을 거예요. 너네 담당이 누구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반 배정하는 거예요. 아. 카우 쌤이에요? 아니요, 부원장 쌤이요. 그래요? 아. 부원장 쌤 누구예요? 로이 쌤. 부원장 쌤도 모르고 학원 다니고 있어. 자, 그럼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아까 뭐라고, 품사 뭐라고 했어요, 쌤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했지? 근데 투부정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겁니다. 투부정사는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만든 것을 투부정사다라고 얘기한다. 자, 그럼 동명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윤성아 무슨 품사로 만들었을까? 분사? 와? 동사를 동사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명사. 그래요, 명사.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것이다. 오케이? 자,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있는데 자, 분사는 과연 어떤 품사로 만들었을까, 얘들아? 분사는 동사를 어떤 품사로 어떤 품사로 만든 것일까요? 과거. 과거? 과거라는 품사는 없잖아. 그 8품사 중에 하나 생각해봐. 분사가 뭐가 있을까? 감탄사. 질. 자, 분사는 여기 반드시 기억하세요. 형용사로 만든 겁니다.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것이 분사다. 오케이? 분사의 예시가 뭐가 있을까? 봐봐봐. 쌤이 고2 때 동방신기 라이징 선이라고 했어요. 떠오르는 태양 라이즈 뜨다라는 말이 선이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잖아. 이걸 분사라고 할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런데 준동사를 이것만 알고 끝나면 망합니다. 이제 나머지 몇 가지만 이제 네 개만 메모하면 수업 끝이요. 오케이? 첫 번째. 자, 준동사는 동사의 특징을 가질 거예요. 동사의 특징을 가진다.
자, 그런데 동사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동사만의 특징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수일치, 동사는 수일치를 가진다. 그리고 시제를 가진다, 동사는. 그리고 나머지 하나 뭐예요? 태를 가져요. 능동태, 수동태를 가지는 게 동사의 특징이다. 하지만 다 가질 수 없어. 다 가질 수 없어. 두 번째, 동사처럼 야, 동사 문장 성분 한번 생각해봐. 동사가 뭐 가질 수 있었지?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다 가질 수 있죠, 동사는. 맞아. 동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를 가질 수 있다. 동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중2 때 뭐 배웠냐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배웠어요. 그럼 뭐야? 투부정사가 가진 주어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세 번째, 동사처럼인데 봐봐. 수시제태라고 했어요. 투부정사 수일치하는 거 본 적 있어? 없어요. 동사처럼 수일치 가질 수 없습니다. 동사처럼 수일치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빨리 적어, 김정우. 자, 네 번째. 동사 수일치는이 없어요. 수일치는 가질 수 없다. 자, 시제 일치는 부분적으로 갖는다.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거야. 뭐만 표현할 수 있냐면 과거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준동사는 과거만 표현할 수 있다. 혹은 완료만 표현할 수 있다. 자, 마지막 다 왔어. 그러면 남은 거 뭐예요? 수시제 남은 거. 수시제 빼면 남은 거 뭐였지? 태예요, 태. 그치? 태는 가질 수 있을까? 태를 가질 수 있어서 너네 중3 어려워질 거예요. 태가지는. 태는 완전히 가질 수 있어요. 태는 동사처럼 완전히 가질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준동사를 이제 우리 방학 동안 첫 번째 파트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배울 거야. 이 그래머 인사이드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투부정사가 동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수일치는 없는지, 어떻게 시제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태를 갖고 있는지 각각 배워볼 겁니다. 알겠죠? 언제부터 하겠어요? 다음 주부터.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숙제는 뭐냐? 숙제는 바로 오늘 메모한 것들을 복습해 오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 공부한 것들을 복습해 올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야, 그리고 다음 주부터 방학 시간 표인 거 알고 있어요? 네, 아, 2시 반까지. 2시 반은 몇 시에? 6시에 가요. 너 욕할 뻔했지. 6시에 갈 건데 쌤이 스포일러 일단 할게요. 화목은 6시 하원 할 거고요. 토요일은 우리 토요일 쌤이 언제 오라고 했지? 1시부터요. 1시 오라고 그랬어? 학원 있는데 토요일날. 뭔 학원? 있어요. 뭐 헬스? 아니, 농구 가야 농구. 농구 4시에 가야 돼.
우리가 먼저 잡았는데? 농구 학원한테 뒤를 뒤에 잡아달라. 토요일은 어째 토요일은 근데 봐봐. 화목은 그럼 이렇게 말할게. 화목은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3시간 반 있을 거고 토요일은 3시간만 있으면 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3시간 반. 자, 샤럭샤럭. 토요일은 3시간만 있으면 돼요. 오케이? 토요일은 3시간만 있으면 돼요. 몇 시부터요? 몇 시인지 쌤 까먹었어요. 아, 보면 아마 1시까지 오는 거 맞을 거야. 그럼 4시에 학원하면 되네. 뭐 농구 학원에서 뭐 배우는데? 농구 선수 하게? 자, 숙제 데일리권에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제가 없어졌어요. 거짓말 치네. 진짜 없었는데요?